안녕하세요. 현주예요. 오늘은 혈관 속 염증을 없애줘서 통풍과 관절염 같은 염증성 질환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게다리의 충형 소개해드릴게요. 게다리는 축축한 숲속에서 무리 지어 사는 덩굴성 나무로 꽃필 무렵 잎의 일부분이 흰색으로 변해서 찾기 쉬운 나무 중 하나예요. 한약재의 명은 목천류로 게다리의 나무의 잎, 끝까지 및 충형을 모두 아우러 목천류라 하는데요. 성질은 따뜻하고 맛은 쓰고 매워요. 중국에서는 게다리의 잎과 끝가지를 목천류, 충형을 목천류 자라고 구분해서 부르는데요. 게다리의 잎과 끝가지는 봄과 가을에 채취해서 볕에 말려서 사용하고요. 게다리의 충형은 요즘이 채취 시기예요. 달콤한 다리 열매에 비해서 게다리 열매는 끝이 뾰족한데요. 떫고 혀가 아릴 정도로 매운맛이 나서 생으로는 먹을 수가 없어요. 게다리 꽃이 피었을 때 꽃의 풀잠자리가 알을 낳으면 열매 모습이 울퉁불퉁하게 맺히는데요. 이게 바로 게다리의 충형이에요. 한마디로 벌레집이죠. 애벌레가 다 자라서 열매 밖으로 나가면 약효가 줄어든다고 하니까 부지런히 채집해야 되겠네요. 예전부터 입에 쓴 것은 약이 된다고 했는데요. 우리 조상님들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게다리의 쓴맛은 장기 기능을 활발하게 해줘서 면역 반응과 해독 반응을 활성화시키고 쓴맛 속 트리테르펜 성분은 강력한 항산화 물질로 염증의 원인인 활성산소를 없애서 혈액을 정화시켜 염증성 질환인 통풍과 관절염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해요. 하루 섭취량은 말린 것 8g 이내이고요. 위장장애가 있는 분께서는 쓴맛이 위에 자극이 될 수 있으니까 주의해주세요. 오늘은 통풍과 관절염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게다리 충형 소개해드렸는데요.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럼 안녕!